진짜 어딜 가나 비는 날 따라다니는구만. 토요일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구름이었는데 하루 종일 토요일 폭풍아 그렇지. 아 이번에도 폭풍 좀 비인가? 아 여기만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가는 데만? 여기만 꼭 집어가지고? 아 여기만 비가 오는 아니야 여기만 비가 오는 나뭇잎 날아다니는데. 해가 났어. 네, 캠핑장이요. 다듬이 2. 다듬이 2요. 될 수는 있네. 나 뭐 가져올 거 있어? 아니. 다행이다 비가 안 와. 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맞냐 근데? 됐어 이 정도면 되냐. 텐트 위치를 한번 잡아줘. 여기서 놀고. 텐트를 저기다 놓자. 텐트를 이쪽에다 놓자. 텐트 사이트 구할 때 사이즈 잘 보고 가라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 근데 난 얘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응? 텐트도 졸라 커. 너무 더운데? 내가 이 쓰레기통을 건지기까지 어? 얼마나 돈을 돈지라 했는지. 사타가 반품하고 사타가 반품하고. 근데 금방 어두워진다. 비온다. 아우 다쳐서 다행이다. 휴. 그치? 확실히 바람은 안 부네, 비가 와도. 만약에 타프 치는데 비까지 오면 남편 집에 갈까봐. 그래서 도와줘, 맛있어? 아 남편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오늘 완벽한 우중 캠핑이 되겠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비 안 온다 그랬거든 오늘. 그래서 우비도 안 챙기고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근데 천둥번개까지 칠 건 뭐람? 비 많이 온다. 오, 비 많이 온다. 비 엄청 많이 와. 나 꽁꽁 덮을게. 나 이거 사람이다. 그냥 지하야 손 위로 올려올게. 아니, 근데 물이 금방 찬다.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그치? 아. 이렇게 땡길까 그냥? 그래. 아, 너무 땡겼나? 어? 너무 땡겼나? 그럼 풀어도 되지. 나 진짜 배고파. 아니 왜 벌써 배고파? 빨리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아 나 우정 캠핑 힘들어 진짜. 못 해봤어. 아 이게 2박 3일이면 재밌을 것 같아. 왜? 왜? 포기를 모르는 여자 같은 이라고.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반부는 생명이지.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 안 불으면 이게 절대 안 무너지거든? 바람 안 불잖아. 하나도 안 불어. 야 그래도 장비 하나씩 생기니까 이게 예전에는 묶기 바꿔봤거든. 그냥 잘라가지고. 끄러미도 사기 잘했지. 이 우정 캠핑의 묘미지 뭐야.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 네 이거 한번 하러 오는 거지. 물 장난 아니게 내려와. 와, 야, 저기 멋있다. 장난 아니지? 너 왜 뭐 사러 왔지? 너 근데 왜 온 거야? 나 지금 뭔가 목적의식을 잃었어. 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하나 먹겠다. 난 뽕따 하나 먹을래. 근데 우리 야채도 안 씻어 왔는데 상관없나? 야채 안 먹을래. 오늘같이 이런 날은 야채 안 먹어도 되네. 아, 뭔가 깔끔하게 먹고 싶은데 깔끔하게 안 돼.
아, 이게 기름을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겠다. 네. 수분을 날리고 이게 튀겨야 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야채가, 여기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을 먹어버렸어, 물이. 와, 소리 장난 아니다. 아, 냄새 장난 아니야. 이걸 마지막에 넣으라고? 어, 뭐 기름에다가 그렇게 먹으라는데? 와. 와, 여기 노리노리하지. 나오지? 응. 아, 너무 맛있겠다. 못 참겠어. 그냥 먹을까? 이쪽은 나중에 먹어? 어? 응. 진짜 엄청 많네. 아, 뜨거. 어우, 뜨거. 샴페인은 언제 먹어? 지금 먹을까? 곱창이랑 샴페인은 진짜 안 어울리긴 하다. 아, 뜨거. 아, 뜨거. 맛있어. 엄청 맛있다. 내가 캠핑장에서 뭘 먹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더욱 그래. 너무 시간이 긴박했어. 근데 이거 곱창 파는 청년들? 이거 괜찮다. 크기가 한 6만 개 정도 되더라고, 이게. 하나, 둘, 셋. 뭔가 이쁘게 막 타놓고 먹고 싶은데, 그러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2박 3일 와야 돼, 캠핑은. 그래야지 뭐라도 나와. 응. 곱창 맛있다. 아유, 왜. 막걸리자, 진짜. 아까처럼 살살 비가 내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대파 맛있네. 후기가 6만 개인 이유가 있어.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고 싶은 거야, 진짜. 뭐, 오늘은 저 세트까지만. 뭐, 오늘, 요번엔 요 세트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난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저 밑에, 아,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소리가 달라. 저 TP텐트다. 나 좀 괜찮다 싶으면 150, 170 하더라. 우리는 패스트 캠프. 열면 편해. 팩도 안 먹어도 되고. 사실 얘 때문에 힘이 안 든 거야. 그니까. 평소에는 막 박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몇 번 박았잖아. 필요 없더라고. 야, 아니다, 진놈이 안 날라가더라고. 10시 아직 안 됐구나. 여긴 그런 시간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10시부터는 메가 타야 돼. 얘네 빼고, 그냥 요거 3단 쉘터랑, 이거 인디언 행어만 있어도 될 것 같아. 1박 2일 너무 짧아. 2박 3일이어야 돼. 불 잘 붙네. 이제 붙은 것 같은데? 아, 이 체력, 젖을 체력이고. 근데 더위는 진짜 풀 꺾인 것 같다. 오늘 비 내리면서. 근데 신경이 놀러 밀치기가 나. 왜 그래? 이러고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생각나다, 진짜. 20년 전쯤에. 텐트만 치면 비가, 그쵸? 근데 오늘도 그래. 훈련만 보면 비가 와. 아니야, 그래도 오늘은 비 많이 안 맞았어. 하여튼 맨날 비만 왔어. 훈련할 때마다. 일단, 이거 한번. 땀이 줄줄 난다. 아니, 캠핑장 한번 갈 때마다 진짜 뭐가, 택배가 막 와. 하루에 하나씩. 1일 1 택배. 이인이가 저걸 나한테 안 걸렸어. 뭐? 저거. 저 내가 어떻게 숨긴 줄 알아? 여행 가방에다 숨겨놨어. 알아, 밑에서 봤어. 아니, 왜냐면 저게 접이식이야. 가지고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몰래 여행 가방에 숨겨놨지. 야, 근데 저건 진짜 잘 샀다. 잘 샀어? 몇 번 실패했냐? 무슨 바캉스. 바캉스백 같은 거 이상한 거 큰 거 사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못 쓰고 반품한 거야? 버린 거야? 집에 있지.
아, 너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프리메라에서 그 망사 비치백 같은 걸 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쓸 일이 뭐 있겠냐 해가지고 버려버렸어. 근데 그걸로 설거지통 써도 됐었거든. 그거 완전 딱이었는데. 그러니까 버리면 꼭 이렇게 쓸 일이 생겨. 안 버려야 돼. 이제 비치백은 놔두면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살 빼가지고 캐리비안 베이 같은데 놀러 갈 수도 있고. 캐리비안 베이. 야, 그거 지금 10년째 못 가고 있다. 살 빼서 가져간 지가 언젠데. 10년째 지금 표류 중이야. 근데 국물 맛있다, 이거. 이게 뭐였지? 어, 근데 향 되게 좋다. 수썸이잖아. 기본은 하겠지. 개수대는 여기 화장실이랑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랑 멀지 않아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이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대. 여긴 12시 반이라고 돼 있는데 12시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 놓을 수 있는 거를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